존경하는 광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효원입니다. 저는 오는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포항 북구에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6월 7일 포항 북구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저는 포항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신광면이 바로 저희 고향입니다. 포항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저는 그제 신한금융투자 사장을 마지막으로 40년 가까운 금융인 생활을 마쳤습니다. 금융인으로 지내면서 저는 금융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특히 지난 1997년 IMF 위기 때는 많은 가장들이 직장을 잃고 자영업자들은 부도를 당해 지금까지도 그 고통을 완전히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저는 금융의 최일선에서 한국 경제를 되살리는 데 매진해 왔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한 회사를 키우는데 본신의 힘을 다해 인생의 제 1망을 살았다면 이제 제 2의 인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비록 정치에는 문외한이지만 주변의 권유와 오늘날 저를 있게 한 의원분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판단해 이번 선거에 나서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광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19대 총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제가 왜 정치의 길을 걸려고 하는지 또 포항을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시민 여러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의견을 모아 더 좋은 공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정치인들이 저마다 화려한 공약을 내걸었지만 공약이 그야말로 헛공약이라고 할까요? 빈말로 끝날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추진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약속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거듭 약속드립니다. 금융 전문가로서 산 금융 투자 경험과 국내외 다양한 인맥을 통해 제가 한 공약을 반드시 실현시킬 것입니다. 존경하는 광시민 여러분, 저는 광시민 여러분들의 뜻을 제대로 받을 것입니다. 광시민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찾아드릴 것입니다. 광시를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국제금융도시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많은 지도와 지도편달과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